아니, 왜 좋은 센서를 넣어놓고 사용을 못해? 왜?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안녕하세요, 코에커플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갤럭시 S8 플러스와 노트 10 플러스 크기 차이입니다. 자, 크기 차이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은 전면 카메라 4K 60프레임 되나요? 네, 안 됩니다. 4K 30프레임이 최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과 S10 5G 모델에 들어가 있는 심도 카메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에서는 S10 5G 모델에서 3D 심도 카메라, 자,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서는 뎁스 비전 카메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그냥 둘다 부르기 쉽게 심도 카메라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도 카메라는 기존의 거리 측정이나 라이브 포커스 기능 정도로 활용폭이 좀 낮았었는데요. 이번에 노트 10 플러스 모델 언팩 행사에서 나왔듯이 3D 스캐너 기능이 추가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 현재 어플을 내려받을 수가 없어서 이 3D 스캐너 기능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어요. 자,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심도 카메라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자, 두 기종 모두 후면부에 이 기본 카메라 외에 심도 카메라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 심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후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을 촬영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종인지 시청자분들께서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맞춰보셨나요? 저는 뭐 거의 똑같아서 파일명을 보지 않으면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위쪽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이고 아래쪽이 갤럭시 S10 5G입니다.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은 가만히 서 있거나 움직임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이 경계 부분의 심도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기종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전면은 갤럭시 S10 5G 모델에만 심도 카메라가 있고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심도 카메라가 없습니다. 자, 대신에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가만히 있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종인지 구별이 가시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동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영상을 보면 확 차이가 나죠? 자, 심도 표현 외에도 프레임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영상이 아래에 있는 영상에 비해서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죠? 자, 위에 있는 영상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었고요. 아래에 있는 영상이 갤럭시 S10 5G 모델입니다. 자, 몇 프레임으로 촬영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9프레임, 갤럭시 S10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으로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소프트웨어로만 처리를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짬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촬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전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역시 경계선 부분이 그렇게 썩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자, 확대한 화면을 보면 심도 처리가 잘안 되어 있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뭉개지는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과는 다르게 이 라이브 포커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노트 8부터 들어간 기능이라서 그런지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보다는 경계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 라이브 포커스 사진을 비교하던 와중에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자, 위쪽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이고 아래쪽이 S10 5G인데요. 심도 표현이 지금 동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예딩님보다 뒤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피사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10 5G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심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딩님보다 뒤쪽에 있어서 블러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뒤에 있는 저를 피사체로 인식해서 블러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S10 5G 모델은 이 심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블러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에서는 이 심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브 포커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심도 센서가 막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 자, 반면에 라이브 포커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단에 아무것도 깜빡깜빡 거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후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으로 바꿨을 때 후면부에 있는 심도 센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라이브 포커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심도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노트 10 플러스 모델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심도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라이브 포커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심도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추가로 얼굴 인식 기능도 이 심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D 방식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이 삼성에서도 이를 고지하고 있죠. 자, S10 5G도 그렇고 노트 10 플러스 모델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탑재해놓고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빨리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라이브 포커스 사진에도 심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구독은 필수고요. 안녕.